네.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총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총론은 뭐 크게 두 파트라 했습니다. 하중 쪽하고 그다음에 구조 분야죠. 건축 구조 분야에서 뭐두 파트로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종합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중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구조도 종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별적으로 문제는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그런 유형으로 이제 공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에서 고정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고정하중 하면 이걸 기억해야죠. 첫째, 구조물의 뭐였습니까? 자중이었습니다. 구조물의 자중, 자체의 무게인데, 그리고 이제 비내력법은 뭐 비구조부재들이나 건축설비는 부착 고정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러면 부착 고정이 되면 무슨 하중? 고정하중. 부착 고정이 안 되면 하라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비구조부재 예를 들어서 칸막이 벽이었습니다. 그러면 칸막이 벽이 조적 쪽 칸막이 벽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고정, 하중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동식 할수 있는 가동식 경량 칸막이는 하라중 개념이 된다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우리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그러면 1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고정하중은 구조체의 부착된 비내력 부분이나 건축 설비 중량에 의해서, 자, 구조물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자, 연직 하중이다.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적용되는 하중을 뭐다? 연직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직 하중하고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축 구조물의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서 이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동일한 것은 아니죠. 건물의 실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각 부분의 중량에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밀도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위 최적 중량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단위 최적 중량에 의해서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RC.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는 얼마만큼의 힘을 받았습니까? 2.1 입방미터당 2.4톤으로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게를 할때 2.4톤 정도로 봐주고, 그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을 때는 이때는 2.5톤 정도를 봐줍니다. 무게는 2.3톤이었죠. 그래서 단위 최적당 중량을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하중은 여러분들 구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고정하중에는 구조물의 무엇이다? 자, 종류죠. 그래서 이것이 일체식 구조일 때는 무거워요. 그런데 나무 구조, 목 구조로 지을 때는 어떻게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 고정하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구조물의 바로 뭐다? 종류입니다. 구조물의 이 종류에 따라서 구조물의 이제 종류, 구조의 종류에 따라서 고정하중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금 보시면 조적조 칸막이 벽은 하라중으로 간주한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어요. 자, 이 조적조 칸막이 벽은 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하중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고정하중으로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 하중을 장단기 하중을 구할 때 무슨 하중?
장기화 중이죠? 5번도 틀렸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5번. 무슨 하중? 장기화죠. 단기화 중이 아닌 장기화 중으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1번은 4번과 5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감재 기억하세요. 마감재. 자, 마감재도 부착된 마감재는 무엇이다? 고정하중입니다. 그래서 마감재도 구조물에 부착된 게, 부착된 마감재, 부착된 것은 고정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고정하중이다.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하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체식 구조들이 고정하중이 어떻게 많이 나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하는 일체식 구조들이 고정하중이 많이 나가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회하고 21회 시험 했던 이것입니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부착 칸막이 벽 가지고 답을 유도시켰던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하라중. 하라중 라이브로드는 자, 무슨 하중이 하라중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을 갖다가 구조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 무슨 하중? 하라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라중. 그러면 이 적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뼈대에 가구나 침대 막 이런 거 사람도 들어가고 막 식기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하라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라중은 명심해 둘 것이 부착 고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기억한다? 부착 고정이 되지 않는 하중이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것이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가구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칸막이 벽은 어떤 칸막이 벽이 해당이 된다 했어요? 칸막이 벽은 가동성. 자, 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어디 해당이 된다? 하라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라중 개념상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얘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부착 고정이 안 되면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이다. 그것을 항상 떠올려서 우리가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지문은 이제 구조 설계 기준의 지문입니다.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돼서 예상되는 무슨 하중? 최대 하중이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최대야 돼요. 최대로 설계를 합니다. 자, 왜 최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대 경비도 설계를 해야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막 냉장고도 몇 개씩 사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하라중으로 우리가 해주셔, 최대 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하고 뭐다? 집중 하라중으로 구분돼요. 자, 그러면 등분포는 골고루 하중이 가해지는 걸 무슨 분포? 등분포라고 하고, 자, 이렇게 기계를 설치하는 거, 이런 것은 집중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분류하며 자, 특히 두 가지 중에서 자, 해당 구조물의 뭐다? 큰 체크하지? 큰 응력입니다. 더 큰. 그래서 뭐큰 응력 또는 더큰 하중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면 발생신 경우를 적용하네. 그래서 큰이라는 것을 꼭 체크해. 더큰 하중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응력 기준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라중은 구조체에 부착된 비내력벽 가마 OX X입니다. 네, 자, 명심해. 부착되면 안 돼. 하라중은 부착돼서는 안 되고 부착 고정이 되지 않는 것이 무슨 하중? 하라중.
라이브로 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침대가 부착 고정이 된건 아니죠? 놔놨습니다. 이사 갈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어요. 여기에서는 부착이나 고정이 되면 안 돼요. 부착 고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동성 경량 칸막이였다. 가동성.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은 어디에 속한다? 하라중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적조 칸막이 벽은 어디다? 고정하중이지만 얘는 이동이 될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라중에 속하게 됩니다.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하라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재도 부착 고정되지 아니한 뭐다? 마감재는 무슨 하죠? 하라중에 속합니다. 마감재도. 이 마감재도 부착 고정이 되지 아니한 마감재. 부착되지 아니한 이 마감재는 하라중에 속합니다. 하라중이에요. 부착이 되지 아니한 마감재는 하라중이다. 그래서 뭐 내가 인도에 좋은 카펫을 짠 것을 갖다가 바닥에 깔았다. 이런 것은 하라중에 속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사무실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경량 칸막, 이런 칸막이 공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자, 최근에 오피스텔 건물들은 사무실 건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뻥 틀어놨죠? 기본적으로 이런 사무실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걸 설계를 안 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양을 나누어서 분양할 때는 칸막이를 칠 수가 있거든요. 가동성. 그럴 때는 추가로 더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1kN per 제곱미터 추가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발코니 기본 등분포 하라중은 출입바닥 하라중의 1.5배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거실 용도보다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발코니 기본 등분포 하라중, 그럼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통 거실의 경우가 2kN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니까 그게 얼마? 1.5배로 봐주면 된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의 거실 개념이 2니까 2kN per 제곱미터니까 거실 용도가 2니까 곱하기 1.5배 하면 3kN per 제곱미터의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최소 기준이 된다는 게 최소가. 그런데 최대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5입니다. 5kN까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최소 기준은 3이고. 자, 기준 알아. 그러면 보통 발코니가 거실보다 어떻게? 큰 값으로 설계가 됩니다. 발코니가 큰 값으로 설계해 준 이유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뭐두 가지 측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는 이삿짐이 모두 발코니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최근에. 그리고 자, 보통 발코니는 사변 고정이 아닙니다. 발코니는 슬래브가 뭐 1변 고정이나 2변 고정, 3변 고정 형태로 설계가 됩니다. 사변이 지지가 되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코니가 더큰 값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택의 거실은 이걸로 본다 했죠. 그리고 이제 계단. 계단은 자 이렇게 설계한다 했어요. 계단은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 단독이나 2세대 거주주택에 대해서 자, 단독이나 2세대 거주주택은 얼마로 설계한다? 2kN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기타 계단의 경우는
5가 됩니다. 기타 계단은 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2세대 거주주택은 이걸 2세대 거주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에서 승강기에서 내려서 1호, 2호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앞집밖에 없는 게 2세대 거주주택이에요. 서로 앞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옆집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2세대 거주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복도형 아파트는 이걸로 갑니다. 5kN 퍼제곱 계단을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무실 건물이죠. 호텔 이건 다 이거예요. 옵니다. 그러면 쉽게 많은 사람이 집중 안된 데만 2로 설계를 하는 거 하라중을 나머지는 집중이 되니까 5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 응급이 됐다. 그럼 어디다? 계단을 통해서 다 피난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5kN per 제곱미터로 설계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하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아죠? 그래서 1번 고정하중, 사중은 건물 자체의 중량과 같이 크기 변화가 거의 없이 장기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 바로 고정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하중을 장단기로 구분할 경우, 자, 장기하중은 일반적에서 두 가지를 봐두라 했습니다. 고정하중하고 무슨 하중?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것만 조금 주의하라 했죠. 다슬 지역에서는 무슨 하중? 적설하중도 장기하중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중에 단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지하중의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서 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힘은요, 기본적으로 이거 거의 다 곱합니다. 합하는 거 없어요. 거의 다 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진하중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 지진력이라고 해도 되고, 지진하중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고정하중에다가 식으로 하면 이거죠. 그것을 쓰는 고정하중에 하라중, 적지하중. 두개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이게 건물의 질량이잖아요. 자, 건물의 질량에다가 자, 수평지진의 지반 가속도를 곱한 거죠. 지반 가속도를 곱해서 자, 이 개념으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건물의 질량에다가 건물의 무게는 고정하중이 있고, 여러분, 하라중이 있잖아요. 바람 이런 거는 건물의 무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외력이고. 그래서 건물의 무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방 가속도를 곱해서 구한 거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하라, 거실 하라, 작은 값 쓴다 해서 OX, X입니다. 큰값 썼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1점 5배 크게 씁니다. 1.5배. 자, 그리고 4번에 그런데 이제 2번 하라중에다가 하나 쓰는 새 하라중에다가 하라중은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하라중은 뭐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자, 이러면 주택은 사람들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뭐 가구 좀 있죠? 그런 무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하라중은 건축물의 용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도에 따라.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하라중 값은 다릅니다.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세에서 표 많이 봤잖아요. 표가 억수로 많았었잖아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적설하중에 관한 거 보도록 합니다. 4번 문제. 그래서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지상적절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서 기본적 뭐 여러 가지 개수를 고려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지상적절하중의 기본값의 제한 기간은 뭐다? 100년이에요. 자, 데이터 잡는 것을 현 시점의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기준을 우리가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외기에 대해서는 기본 100년으로 본대. 그래서 풍화중이나 적설하중은 100년을 기준 재현 기간을 잡아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진만 예외입니다. 지진은 2400년을 기준 잡고의 재현 기간은 보통은 100년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특정 지역의 지상 적설하중은 실제 조사 연구에 의한 수직 채심 적설 깊이 및 눈의 평균률 고려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방들 있죠. 그러면 뭐 대관령 지역이나 울릉도는 일반 이런 데 도시 설계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닥치는 경우는 불어 눈의 하중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이 경우 있어요. 이 경우도 적설하중을 고려해 줘야 돼. 간혹 가다가 자 여기 벽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부진 이 벽이 여기 있었는데 자 경사지에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경사지에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지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쌓일 수 있죠. 맞죠? 눈이 쌓입니다. 그러면 여기 벽에, 원래 벽에는 적설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일반 건물에 적설하중을 고려할 필요 없는데, 이런 지형적 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럴 경우 이 눈이 쌓여가지고 측압으로 가해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눈의 영향을 받는 벽면의 경우는, 이럴 때는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 평지 지음은 관계없는데, 평지가 아닌 막 산악에 짓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부산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다 막집 지어놨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팔분능선까지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최소 지상 적수라정은 얼마로 본다? 0.5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지상적수량 0.5로 설계를 하고요. 자, 그리고 4번에다가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이제 적설하중은 보통 적설하중은 자 이렇게 계산하죠. 적설하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상 뭐 이런 거죠. 눈의 단위 중량이 영향을 주고 적 4번 문제에서 이제 적설하중에 대해서는 눈의 단위 중량이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적설량이죠. 이 적설 깊이가 얼마나 오느냐.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도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붕의 형상. 지붕의 형상이나 이런 기울기, 경사죠. 경사, 이런 것이 적설하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붕의 형상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슬 지역일 때는 지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고 경사지게 평지붕 설계하면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형상으로 이렇게 설계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두면 돼. 적설하중은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설하중은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하중으로 설계하고 어느 지역에서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신 풍화하중. 자, 풍화하중 단기하중이죠. 풍화하중은 거의 시험의 지문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 풍화하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먼저 단기 하중으로서 이것도 재현 기간은 기본 100년입니다. 그럼 1번에
풍화 중은 뭐, 자, 1번 지문은 썼습니다. 1번 지문 개념은 뭐 시험에 언급했고, 1번하고 5번 지문은 시험에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답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풍화 중은 주골조 설계용 수평 풍화 중하고, 지붕 풍화 중하고, 외장재 있죠? 외장재도 영향을 받잖아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외장재. 이렇게 풍화 중 구분해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수평, 자, 주골조 설계형 수평풍화 중은, 자, 주골조, 뼈대죠.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죠? 풍 방향이 뭐다? 직각. 그래서 이제 풍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부딪히니까 상승 기류는 하강 기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풍 방향이 뭐다? 직각인데? 직각.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비틀림이 될수 있죠? 그래서 비틀림 풍화중으로 구분해서 수평화중을 세 가지적인 측면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막 이제 그냥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통상적인 건물에서 지붕의 최고 높이를 체크하십시오. 기준 높이로 자, 한다 해서 이건 틀린 거죠. 최고 높이가 아닌 평균 높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만약에 지붕을 이렇게 뾰족하게 설계했다고 해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지붕을 뾰족하게 설계했다고 해서, 이 최고 높이,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건 아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해놨는데, 최고 높이 이걸로 해가지고, 계산하면요,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높이? 평균 높이를 겠네? 체크하지?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해서 그 기준 높이의 속도합을 기준으로 풍화정을 산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5번 지문이 언급됐는데 풍화 중 각각 설계 풍합의 유효 수합 면적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곱을 옛날 합 이렇게 냈었어요.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곱해서. 자, 우리가 바람이 받는 면적이 크면, 풍화 중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 수압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근데 풍화 중은, 자,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풍화 중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풍화 중은, 이제 건축물의 결과적이죠. 이 유효 수압 면적이 영향을 주겠지만, 유효 수압 면적이 영향을 주지만,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자, 풍화 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형도 영향을 주죠. 어떤 지형에는 바람이 잘 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골짜기 맞죠? 그래서 지형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풍화중은. 그래서 아까 고정화중은 구조물의 종류라 했죠. 구조물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라중은 뭐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그리고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상 이런 것도, 아, 또 그리고 적설하중은 어느 지역이냐에 영향을 받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그죠? 눈이 적게 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다설 지역입니까? 대관령이나 이런 울릉도 있죠. 이런 지역이 눈이 많이 오는 게 다설 지역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계용 하중에 대한 하중 조합에 있어서 장기의 응력 조합이라죠. 그런데 이건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일반 지역일 경우는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이 합이 됩니다. 일반 지역. 그러면 2번의 경우는 어디에서? 일반 지역. 일반 지역에서 장기 응력 조합은 2번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다설 지역에서는 뭐까지 포함한다? 적설하중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역. 지역이 일반 지역이냐, 다설 지역에 따라서 하중 개념은 달라진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은 간단히 한번 보시고, 장기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장기하중은 수직하중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하중이나 하라중은 수평으로 적용됩니까? 수직으로 적용되니까 수직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장기하중은 철골조 자, 건물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더 크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철골조는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부재 단면이 적어져요. 그 반면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일체식 구조들은 어땠습니까?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고, 그다음 특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건물 자중이 전체 무게 얼마만큼 되더라? 거의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90에서 95%를 차지하다 보니까 고정하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장기하중 일반 지역에서 고정하중과 하라중 합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장기하중은 가구나 물품 등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가구하고 물품이 무슨 하중인가를 알면 되겠죠? 가구나 물품은 무슨 하중이에요? 하라중이잖아요. 라이브 로드잖아요. 그럼 하라중은 장기였다, 당겼다? 장기하중이었죠?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린 개념이 됩니다. 간단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중 내진상 가장 불리한 구조. 자, 우리가 내진상 불리한 구조는 뭘 찾으시라? 조적식 구조를 항상 찾으면 돼요. 조적 구조. 조적식 구조가 내진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벽돌 구조나 시멘트 블록 구조 있죠? 이런 것이 조적식 구조였습니다. 예, 돌 구조. 그래서 얘들이 조적식 구조였습니다. 조적식이 불리한 구조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내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1번에 내진은 구조물의 진위이겠는데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게 이게 이제 10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얘는 10회 때 기출 문제.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평면을 비정형으로 하면 비틀림 현상 생기죠.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 정형 평면으로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정형으로 설계해야 돼. 정형으로. 비정형으로 설계하면 비틀림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진위에 대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 발생시켜서 흡수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재진 개념이 별도의 장치 또는 뭐다 해서 재진 장치라 했죠. 재진 장치. 원래 정확히 따지면 동조 질량 감색이란 재진 장치예요. 이것을 상층에다 설치해서 추와 같은 역할을 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재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설치된다? 초고층 건물, 대형 건물에서 초고층 건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에 쓰는 거예요. 일반 건물에 못 써요. 유형이 비싸서. 그래서 소형 건물에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필로티 구조 내진 설계상 약하죠? 불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필로티 구조의 경우는 주의하실 것이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한다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반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가 있는 지반은 지중구조물 기초 일치화시켜야 돼. 근데 액상화는 어느 지반에서 많이 생긴다 했어요? 사질이라 했죠? 연약 지반 중에. 그래서 연약 지반에서 생겨. 연약 지반, 특히 사질.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생겨. 그래서 지진은 똑같은 지진이 오게 되면요. 똑같은 지진 오면 지반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틀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반이면 좋겠죠? 안반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반이 아니었다. 연약 집안이었다. 그러면 연약 집안도 점토 집안하고 사질토 있으면 사질토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종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진이에요, 지진은.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0번에 뭐, 그, 재진 설계에 대해서 그게 간단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진은 재진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흔들림에, 보통 이것이 옛날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니까 상층에 너무 흔들리가요. 막 어떤 의지도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창기. 그래서 이 재진 기술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건축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고층 건물을 치면요, 초고층 건물을 치면 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구조는 간단해요. 초고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를 짓거나요, 아니면 뭐다 철골 구조로 짓거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짓거나 뭐셋 중에 하나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 중에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골 조로 짓든 철근 콘크리트를 짓든 구조 형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방 계수의 영향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 종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진 기술을 쓰게 되면 지반이 뭐 안반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연약 지반이든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4번에 건물 자체의 대응 컴프 개척기 보유함으로써 비용이 막대히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디 쓴다? 초고층 건물 같은 대형 건축물에 사용이 되고 소형 건물에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소형 건물은.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바람 또는 지진의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벽체로 가장 적합하겠죠? 그러면 이런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은 무슨 벽이다? 전단벽이에요. 예, 수평 하중. 그래서 수평 하중에 저항할 목적으로 저항되는 벽이 전단벽이에요. 그럼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 단독주택을 짓잖아요. 단독주택은 벽돌 가지고 벽을 쌓죠. 그러면 걔는, 자, 하중을 받는 내력벽 개념은 되지만, 무엇은 지진과 같은 수평 하중을 저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붕괴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 내력벽이고, 그런데 최근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뭘 지었습니까? 벽을 짓죠. 그것은 바로 내력벽이면서 뭐다? 전단벽 역할까지 동시에 한다.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을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아파트들이 전단벽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 시 내진 설계 시 연성을 증가하기 위한 방법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해놨죠. 그래서 1번에 골조 구조. 자, 골조 구조는 주로 불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조 구조가 뭐라 했습니까? 라멘 구조. 골조 구조가 라멘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는 자, 보가 에너지 흡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면서 파괴되는 형태고요. 기둥은 전단 파괴 형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폐쇄형 후폭은, 후폭은이 무엇이다? 후폭은이 띠철근. 후폭은이 띠철근, 띠철근. 그래서 띠철근을 촘촘히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목이나 허리 삐끗하면 뭐다? 두르잖아요. 안 좋을 때 맞죠? 안 좋을 때 두르지, 좋을 때 두릅니까? 그리고 힘 파괴보다 전단 파괴가 먼저 발생하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힘 파괴를 먼저 유도하는 거예요. 힘 파괴가 먼저 발생하도록 유도합니다. 먼저 발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힘 파괴는 서서히 파괴되는 거예요. 전단 파괴는요, 전단 파괴가 생기면요, 우리가 피난을 못 갑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자, 본진이 오고 뒤에 여진이 오잖아요.
그러면 힘 파괴 이루어지면 본진에는 어느 정도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진 오기 전에 피난을 가면 되는데, 자, 전단 파괴가 되면요, 본진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기둥이 파괴되면.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기둥 파괴보다 무슨 파괴? 보파괴 유도하라 이게. 그게 힘 파괴. 그래서 정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거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거기에 보면 저거 해 놓은, 자, 13번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아요. 지진하중은 지진 발생 시 지반의 가속도와 건물의 뭐다? 질량을 곱해서 구해도 됩니다. 아까 써드렸죠? 질량을 곱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무게를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질량이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지진하중은 건물의 고유 주기하고 비례해서 커진다. 자, 보통 뭐든지 진동은 다 있어요. 사람도 진동은 있고요. 그러면 이 고유 진동 주기, 고유 주기가 있어요. 고유 진동 주기가 있는데, 고유 주기가 진동 주기가 있는데, 이 진동 주기가 길면요, 지진하중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지진하중과의 관계는 정확히 따지면 제곱근의 반비례합니다. 루트.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예요. 이게 길어지면, 고유 진동주기가 길어지면 지진하중은 감소를 합니다. 반면에, 고유 진동주기가 짧으면 지진하중은 증폭됩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이 진동주기에서 천천히 진동하면 지진이 흔들더라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하다 봐요. 우리가 공진 현상과 비슷하다 보면 돼요. 자, 외부의 그 진동에, 이 구조물의 진동이 되면 진동이 증폭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기가 짧은 애들이 쉽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와 같습니다. 저 놀이시설에 가면 막 뒤섞어 팡팡 튀기 있잖아요. 이거 막 돌리는데 같이 놀면 다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놀아야 되잖아요. 여기 꼭, 운동신경 없는 사람들 다 어디 떨어져 나옵니까? 여기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니, 같이 뜨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동주기 길면 지진하중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큰 지진이 왔을 때 저층 건물 뒤 초토화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건물에서 진동이 굉장히 짧아요. 그럼 지진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차 타고 갈 때도 반대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됩니까? 안 넘어가죠? 이리 확 가면 이리 같이 가고 꼭 넘어가잖아요. 맞죠? 푹 쳐박히고 그러죠. 그래서 진동 길수록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4번 봐두십시오. 건물에 무게중심과 강성중심을 어떻게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할 때 중심코어로 설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중심코어를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 주는 게 건물을 설치해 중심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하고 있죠. 무게중심을 두면서 강성중심 같이 두는 게 중심코어. 코어 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 설계되거든. 한쪽으로 두면 조금 약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긴데요. 여기다 집중을 해놨습니다. 코어 부분을. 변신 코어 했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아, 참.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삼풍백화점이. 삼풍백화점이 중심코 아니었었잖아요. 백화점은 중앙에 뻥 비우잖아. 그게 내려앉은 거예요. 만약에 삼풍백화점이
중심코어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면 붕괴 안 됐을 수도 있었어요. 중앙에 이 철근 콘크리트 벽을 쳐서 놨으면. 옛날에 옆에 남았었죠? 중간에 팍 내려앉고 옆에 나중에 붕괴됐잖아. 나중에 붕괴시켰잖아요. 구출 다 하고, 맞죠?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피난은 어디로 가라? 계단으로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로? 계단으로. 계단이 있겠는데. 자,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 5번은 다른 거 아니고, 구조물의 모양과 청별 중량이 같은 경우, 청수가 증가해서 지진하 중 저항한 힘이 떨어져요. 그럼 쉽게 붕괴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 제2롯데월드 봐요. 밑에는 크고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졌잖아. 맞죠? 밑에가 커요, 단면이. 위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동전 쌓으세요.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쌓죠? 근데 어떻게? 높이 쌓으니까 어떻게? 약해지고 푹 붕괴되죠? 왜? 약해지니까 지진하 중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전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바람만 살짝, 살짝만 불어도 넘어가죠? 예. 그게 바로 수평이 약해지는 게. 자,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요 구조부 밑에 여섯 가지가 주요 구조부에 속합니다. 내력벽, 보, 지붕틀, 바닥, 주계단, 기둥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옥의 계단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작은보도 아닙니다. 작은보. 작은보도 아니고요. 그리고 치하층 바닥도 아니에요. 지하층 바닥도 주요 구조부에 안 속합니다. 그리고 기초도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내력 구조부는 맞지만 힘을 전달하는 구조부재는 해당이 되지만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에는 그 여섯 가지만 주요 구조부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는 뭐가 일체식 구조였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였죠. 일체식이었습니다. 일체식 구조는 두 개가 됩니다. 일체식 구조는 RC.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SR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두개 일체식 구조인데, 그러면 일체식 구조는 물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습식 구조고 공사 기간이 긴게 특징이죠? 공사 기간이 철근 해체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자,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무슨 구조? 현수 구조입니다. 그러면 현수 구조는 케이블의 무슨 응력? 인장 응력이 지배적이 딱 체크. 인장 응력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아치 구조는 힘을 뭐로 전달하나? 압축력이죠. 지압력인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치 구조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벽식 구조는 뭘 벽식 구조라 했습니까? 뭐, 전단 벽식 구조 또는 내력 벽식 구조라 했죠. 그러면 얘는 기둥하고 보는 설계가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가세요. 벽체와 바닥판으로 구성된 것이,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가 벽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누가 분담한다? 벽체가. 수직 하중과 벽체가 분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4번 개념이. 그 공면판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외력을 면내 힘만으로 전달하는 이것은 뭐다? 셀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셀 구조. 셀 구조에 해당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라멘 구조. 라멘 구조는 기둥하고 보로 구성이 됐다 캐세. 기둥보. 그리고 이때 접합은 무슨 접합? 강접합으로서
자, 고정단으로 설계되죠? 고정단. 라멘 구조는 고정단으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보시면, 자, 구조물의 응력의 계산에 관한 옳지 않는 것. 먼저 입체 트러스. 자, 입체 트러스나 트러스 구조. 트러스 구조는 부재를 무엇으로 만든, 자, 삼각형으로 짜 맞은 게 트러스 구조하고 입체 트러스 구조의 차이점은 뭐라 했겠어요? 자, 공통점. 자,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 맞췄다 했겠죠? 얘는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 맞죠? 부재를, 선형 부재를 삼각형으로 조립한 거죠? 삼각형으로 우리가 조립을 해놨습니다. 조립한 형태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들은, 접합이 무슨 접합이라 했겠어요? 핀 접합. 자, 핀 접합이고, 그리고 부재가 무슨 힘만 받도록 설계한다? 부재가 무슨 힘? 축방이네? 축방향력만 받도록 한다 했겠죠?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장력하고 뭐다? 압축력. 그래서 얘들은 무슨 힘이 작용되면 안 된다? 힘 모멘트하고. 힘 모멘트가 발생하면 안 돼. 그리고 전단력.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트러스 구조는. 그래서 2차원조로 짜맞추면 트러스 구조. 3차원조로 짜맞추면 입체 트러스 구조라고 했습니다. 트러스 구조. 그리고 라멘 구조는 주로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으로 외력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주철근이 힘 모멘트를 받아주고 이제 전단 보강근들 있죠? 예, 바로 전단응력에 저항을 했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셀 구조는 주로 면내응력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매달았기 때문에 케이블에 뭐다? 인장응력이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아치 구조는 무엇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치는? 아치 구조의 힘의 전달 원리가 뭐라 했겠어요? 힘의 전달은? 지압력 아닙니까? 압축력.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단응력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지압력이나 압축력만 작용해야 돼. 압축응력으로만 전달하는 게. 그래서 전단응력으로 한다. 그래서 OX, X입니다. 그리고 17번에 건축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랫슬래브는 항상 뭘게요? 보가 없다. 보가 없이. 바로 슬래브의 하중을 직접 어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플랫슬래브. 그래서 무량판 구조라 했겠죠? 평바닥판 구조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가 없으니까 실내 이용률이 높아진다 했겠죠? 맞죠? 보가 없으니까 실내 이용률이 라멘 구조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였죠? 인장은 철근이, 압축은 콘크리트가 부담한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프리캐스트 구조는 부재를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뭐다? 프리캐스트 구조. 그리고 조적 구조는 자, 무슨 구조? 벽돌, 블록, 돌 구조가 조적 구조였습니다. 근데 조적 구조는 습식이다, 건식이다? 습식이었죠?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내진 구조이다 해서 OX, X입니다. 내진 구조는 될수 없죠. 그래서 조적식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진 구조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조적식 구조가 내진 구조였으면 일본에 가서 자주 봐야 되는데 일본에는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우리나라 집 같은 게 일본에 가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붉은 벽돌 집이 있죠. 근데 가면 일본에 가 보니까 보입니까?
못 봤죠?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못 봤지 않습니까? 일본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뭐 오사카나 저 동경들이 많이 가잖아요. 가면 안 보이죠? 우리나라에 자주 보던 벽돌집이 안 보입니다. 그거 가면. 자, 그리고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무슨 구조였다? 가구식 구조였죠. 철골 구조가 가구식 구조였고. 자, 그런데 철골 구조, 가구식 구조는 사실 목구조하고 철골 구조였죠. 가구식 구조로서. 근데 얘는 알아둘 것이 근식이었죠? 근식 구조이면서. 자, 그런데 이 철골, 내진 구조에는 해당이 된다겠죠? 철골은, 내진은 맞다. 내진 구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내하 구조는 아니었다. 내하 구조는 아닙니다. 내하 구조는 아니다. 자, 그리고 18번은 간단히 말아주세요. 조립식 구조 이런 건 시험 다 끝났어요.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한줄 나올 수 있고요.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요새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제품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뭐다? 조립식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기계화 시공으로 공기 단축 가능하죠. 그리고 거푸집 공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강도 공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단위 부재 간에 접합부 일체화가 되어 강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OX, X. 일체화가 되는 건 뭐다? 일체식 구조가 일체화가 되는 거고. 자, 조립식 구조는 접합부재 일체화가 어렵습니다. 접합부 일체화가 어려운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곡면판이 가지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로서 외력을 주로 곡면 내응료로 전달하기 때문에, 자, 경량이고 내력이 큰 구조물을 골사하는 것은 무슨 구조? 셀 구조, 3번 셀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셀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대공간이나 장서판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 그러면 대공간이나 장서판 구성할 수 있는 구조들은 무엇인가 하면 저겁니다. 대공간이나 장서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특수구조에 대해요. 특수구조들. 특수구조들만 장서판 대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구조가 아닌 거 찾으면 돼요. 무슨 구조다? 라멘 구조. 라멘 구조는 특수구조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들 저겁니다. 우리가 배운 가구식 구조 있죠? 가구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 조적식 구조 배운 거 있죠? 얘들은 특수구조가 아닌 거예요. 기본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라멘 구조는 경제적인 간사이가 얼마 안 돼요. 얘는 경제적인 스판이, 경간이, 스팬이 6m 전후밖에 안 돼요. 6m 전후에. 6m 전후가 뭐큰 공간을 얻을 수 있어요? 라멘 구조로 해서요. 동구장을 지을 수 있어요? 없지. 자, 그리고 21번 커튼홀은 이것만 항상 기억하면 돼. 커튼홀은 비내력벽에 외벽을 갖다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야. 요새 빌딩들 보면 다 외벽 조립하잖아. 너무 일률적이에요. 우리나라 건물 너무 일률적이야. 폼이 없어. 구경할 게 없어. 그래서 이래 보면 전부 다 유리로 조립하고 있죠. 다 유리로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튼홀은 명심하세요. 뭐 다른 거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커튼홀은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돼. 커튼홀은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니까, 비내력벽은 상부 하중을 분담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상부 있는 고정 하중이나 이런 자기 일 있죠? 이런 저 하라중을 분담을 안 하는 거야. 비내력벽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면 돼. 비내력벽이고, 그다음에 커튼홀의 줄눈이 조그만 제로와 제로 사이 조인트가 생기잖아. 줄눈을 만들잖아요. 그 줄눈 제로가 뭐다? 실링제입니다.
줄눈 부분 체리는 게 실린게 아닙니까? 실린게. 실린게입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고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22번에 방화구조. 하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무슨 구조? 방화구조입니다. 그래서 방화구조는 철망목으로 바람 두께는 2c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자,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철망 모르타르 이철이 이렇게 하면 돼. 철이 왜 하면 돼? 철망 모르타르 두께는 얼마? 2cm 이상. 은하철도 99g 아는 분 철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2번, 3번은 재료 외우지 말고요. 합계라는 건두 개를 대 재료가 두개 된다는 거 아닌가? 맞죠? 두 개. 합계가 나오면 2.5cm로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이거 중에 혹시 나오면. 아직은 안 냈는데 혹시 누가 내면요. 혹시 누가 내면 미리 이야기할게. 여기서 나와. 예, 여기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방화구조는. 자, 그리고 23번 내하구조. 내하구조는 하지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다? 내하구조예요. 내하구조는 하지 장시간 견딜 수 있어야 돼. 장시간 견딜 수. 방화구조는 하지 못 견뎌요. 확산만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이나 바닥물 두께 얼마? 10cm 이상만 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내하구조가 대기한 벽도 똑같아요. 내하구조 벽 기준도 철근 콘크리트. 벽은 자 철근 콘크리트를 지으면요, 철근 콘크리트 지으면 10cm 이상이고 두께. 그리고 벽돌일 때는요 19cm 이상이면 돼요. 내하구조. 이걸 내하구조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초 구조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